김기야, 얘는 나 좋다는 애가 매주 왜 이렇게 늦는 거야? 정말 오기만 해봐라. 야, 경아야, 나 왔어. 어, 야, 너 또 왜 이렇게 늦었어? 야, 내가 왜 맨날 늦겠냐? 네 선물 사느냐고 늦게 왔지. 어? 너 주려고 오다 귀걸이 샀어. 되게 예쁘지? 야, 무슨 인기걸이 이렇게 조그매? 머리 풀면 보이지도 않겠다. 갖다 팔아야지.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? 8,800원. 뭐? 8,800원? 넌 이런 거 선물이라고 하니? 아니, 내가 고작 8,800원짜리밖에 안 돼! 어! 어? 경아야! 오다 뜯었다. 버스비로 10만원짜리 수표 냈더니 거스름 돈 없다 그래서 뜯어왔어. 자! 너를 위한 귀걸이야. 아, 싫어요. 이걸 어떻게 해요? 왜? 나 같은 트렌드세터가 이런 머스트해브 아이템을 선물하니까 내 가슴속으로 환승이라도 하고 싶나? 뻔뻔하게 굴지 마. 30분 지나면 환승 안 돼! 자! 물어봐. 아, 무거워. 뭐지?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체로 왕복을 해도 전혀 멀미가 안 날 것 같은 기분은? 이게 바로 남자의 근성인가? 야, 빼, 빨리! 아, 지금 이걸 경험하고 하고 다니라고요? 걱정 마! 네 것도 준비했으니까! 자! 아니, 이거 노약자석이잖아요. 제가 여기 어떻게 앉아요? 넌 여기서 자는 척만 하면 돼. 아, 무슨 자는 척을 해! 그럼 임산부인 척 가든가! 아우, 당신 도대체 뭐야! 따! 근데 경화야, 나 좀 봐라. 나 선글라스 샀다. 어때? 멋있지? 어? 카리스마 있지 않냐? 카리스마는 개뿔. 야, 난 너 말고 선글라스 착 꼈을 때 카리스마 딱 넘치는 그런 남자가 멋있단 말이야. 아, 제법 멋있는데? 그쪽 이제 보니까 제법 카리스마 넘치시네요? 뭔 소리야? 오다 맞았다!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달 했는데 나 3만 원 들고 있었다. 그래서 말인데 저기 7만 원만 줘봐. 어머, 미쳤나봐. 지금 어디서 돈 뺏기고 누구한테서 돈 달래요? 뭔 소리야! 애들이 10만 원 채워오래! 어? 빨리 내놔. 아우, 싫어요. 저 돈 없어요. 정말 너무한 빨리 거 내놔. 아니에요? 아우, 싫어요. 내놔. 가져와! 아, 제 거예요. 내놔요. 가져와. 아, 내놓으라고요. 가져와. 아, 싫어요. 가져와! 어머, 어쩜 좋아! 아, 이거 내려놔! 어? 아, 무서워!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에요! 야, 뭐야, 이거? 아, 내려놔! 야, 이거 결국 발이 땅에 닿지 않아! 아, 내려놔라고요! 야, 왜 안 내려와, 너? 내려놔! 얘 왜 안 내려오니? 아, 야, 내려와, 경아야! 넌 충분히 무릎만 피면 발이 땅에 닿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고 있어. 왜? 넌 처음부터 이 돈 따위엔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제 충분히 즐겼나? 싸구려처럼 굴지 마. 네가 매달리기엔 난 너무 큰 사람이야. 오르게! 아, 뭐지? 이 팔뚝에 전기뱀장어가 살아있는 듯한 힘줄의 팔딱거림은? 이런 팔뚝이라면 평생 매달리고 싶다. 어머, 너도 왜 이래? 누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진짜 그지 깽깽이 같은 놈이. 내가 죽고 말지 저거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에?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. 아니, 왜 그랬어? 아니,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아니, 저는 그냥 그지 깽깽이 같은 놈이라고. 그 다음에 내가 주고 말지? 그래, 네가 주고 말지. 그래, 좋았어. 내놔, 그럼. 빨리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앞으로 다신 경화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? 너 빨리 저리 가. 어? 너 빨리 저리 가.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진짜. 가져가. 당신 돈